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오늘도 그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이게. 엽사들은 지금 사냥꾼들은 이걸 굉장히 우려를 했거든요. 작년에도 걱정을 했고 올해도 굉장히 올 초에도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제주도에 5월 달에 돼지 열병이 들어왔을 때도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이게 뚫렸을 때, 아, 큰일 났구나. 이걸 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위기의식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걸 국무총리가 위기를 느끼고 아주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방역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차단 경로가 한강으로 그 헤엄을 쳐서 오는 멧돼지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그 38선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돼지들을 구제해가지고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해조수 구제활동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 이미. 근데 이게 예견된 겁니다 이미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하고요 지금 북한하고요 이게 교류가 많잖아요. 지뢰도 제거하고 있고 지금 철책도 걷어내고 있잖아요. 이미 철책을 걷어내버리니까 야생동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사냥꾼들이 아무리 가서 총을 쏘고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24시간 그 넓은 지역에 있는 짐승들이 오가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2.8km가 밖에 안 된대요, 북한하고. 돼지 이동 거리가 하루에 한 50km 정도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길게는 많게는 50km 정도를 이동하는데 겨우 2.몇km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당연히 옮겨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38선을 걷어버리고 지뢰 작업한다고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당연히 야생 짐승도 오가고 사람도 오가잖아요. 이미 토양이 오염이 되었으면 그걸 밟고 오면 당연히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잠밥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잠밥을 먹인 돼지에서 발생했다. 근데 이번에 사료 먹인 돼지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잠밥이 아니고. 그럼 열을 가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잠밥은 열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원인은 따로 있는데 자꾸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38선을 넘어오는 짐승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외국 여행을 안 갔다고 그러는데 추석이 있었잖아요. 내가 외국 여행을 안 가더라도 다른 외국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고 그 앞을 내 직원들이 지나가면 아니면 차들이 거길 밟고 지나간 차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 내 차가 들락날락하면서 거길 밟으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북한 쪽에 있는 많은 돼지들이 걸려서 폐사하면서 토양을 오염시키면 거기에 차량이나 사람이나 왔다 갔다 해버리면 묻어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내 축사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차량이 오가고 사람이 오가면 그 접촉이 있으면 묻어서 다시 오는 거라고요. 이 방역이라는 게 소독으로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약이 없잖아요. 항생제가. 듣는 약이 없잖아요.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잖아요. 이건 AI도 마찬가지고요. 조리독감요. 지금은 그냥 독감 A형, B형 이렇게 부르죠. 메르스도 마찬가지고요. 요 돼지 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염원이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아, 뭐 동물을 밀집해서 키운다. 밀식사육을 한다. 그래서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 사료를 안 먹여서 그렇다. 그래서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접촉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접촉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마늘을 먹였더니 괜찮더라. 또 아이고 잠밥을 안 먹였더니 괜찮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 발생한 파주에 있는 이 농가는 야생 짐승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다 쳐놨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밀폐식 사육을 하는 곳이에요. 창문도 없는.
그러면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100%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럼 어디서 뚫린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뚫린 겁니까? 내 집 앞으로 오가는 차량들이 있고, 내 집 앞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북한하고 2점 몇 킬로 밖에 안 된다는데, 그 야생 짐승들이 오가고, 그 군인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오가잖아요. 거기서 묻어나는 거라고요. 개농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농장도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봉사자들이 오잖아요. 유기견 보호소에. 유기견 보호센터에도 봉사자들이 오잖아요. 거기서 묻어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애견샵을 다녀오거나, 직원들이 다른 보호소를 다녀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묻어와요. 아니면 애견 카페에 갔다 오거나 이러면서 매개가 된다고요. 농장도 마찬가지예요. 애견샵도 마찬가지고요. 손님들이 여기저기 보고 다니면서 매개체가 돼서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절이 어려운 거라고요. 그럼 농장을 어떻게 하면 돼요? 차단을 하면 됩니다. 외부인들 차단을. 외부인들을 딱 차단하면 돼요, 그냥. 외부 차량 철저하게 소독하고요. 외부인 차단하고요. 제일 옮겨올 수 있는 게 수의사들요. 공수의사들. 수의사들이 방문하잖아요. 사료차들. 그 다음 출하시킬 때 오는 차들. 그 다음 직원들. 그 관계자들. 에 의해서 묻어나는 거라고요, 그게 단지. 유기견 보호사한테는 봉사자나 입양자가 묻어오는 거고요. 농장도 마찬가지예요. 손님들이 오면서 묻어오는 거고, 애기샵도 마찬가지고요. 파보라는 질병이 있잖아요. 홍역이라는 질병. 자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다 묻어오는 전염병이라고요. 더 깊이 이야기하면, 뭐 파보균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서도 일주일을 살아요. 흙속에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락스로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걸리냐고요. 외부인들이 오면 퍼지는 거예요, 전염병은. 그 외부인만 차단하면 걸릴 이유가 없다고요. 돼지열병도 외부에서 오는 돼지를 차단하고, 산 짐승을 차단하고, 너구리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그 사체를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분비물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고요. 외부와의 차단, 외부와의 단절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소독약 백날 뿌리고 다녀도 안 돼요. 그래서 농가 방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이 있으니까 어때요? 묘소에 다녀와야 되고, 그 묘소 다녀오면 산짐승이 많잖아요. 그 밟고 지나가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차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옮겨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자꾸 원인을 뭐 마늘 먹이니까 괜찮더라. 뭐 하니까 괜찮더라. 아, 우리는 복지 농장이라서 괜찮더라. 우리는 사육 두수가 작아서 괜찮더라. 아, 저기는 공장식 밀폐형 사육을 해서 그렇더라. 저기는 위생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렇더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동물보호단체들이 그렇게 현혹을 시키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사람들 그게 일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진실방송을 사실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말하는 단체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동물보호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인근 지역에 방문을 자제하세요. 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절대 외부인들 단절시키시고요. 외부 차량 소독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도 제발 어디 갔다가 거기 지나가지 마세요. 그런데 옮길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제 유해조수 활동을 해가지고 돼지들을 많이 포획을 하려고 그래요. 숫자를 줄이고 정부 방침이. 거기에는 사냥꾼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돈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냥꾼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개체수 조주를 하는 거지 사냥꾼들은 밀렵꾼이 아닙니다.
보험 다 가입되고 정부에 다 등록이 되고 각 시군 단체에 다 등록이 돼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텔레비에서 말하는 그런 밀렵꾼이 아니라고요. 정보를 위해서 무임금으로 잠 못 자고 주야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냥꾼입니다. 밀렵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엽장은 아마 취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엽장이 개설되는데 지금 곧 10월 초에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AI라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엽사들이 그 해를 쉬어야 돼요. 1년을 개를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하고 엽사님들도 1년을 기다려 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3달 정도 이렇게 엽장이 운영이 됩니다. 지역을 돌아가면서 개체수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거나 총기 사고가 나면 올 스톱이 돼요. 사냥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총기 사고를 한번 내잖아요. 그래도 모든 게 취소가 돼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좀 그래요.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근데 올해도 지금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아마 엽장은 개설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해조사 활동은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 절대 남의 농장에 놀러가지 마세요. 속상하잖아요. 내 돼지 죽으면. 그래도 남의 집 농가에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가지도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근데 한국 사람도 심보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내 농장이 이랬다 당했으니까 너그 농장이 또 당해봐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많은 곳이 이렇게 돼야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돼지를 안 키우는데, 짐승을 안 키우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돼지 죽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덜어주질 않잖아요. 사람이.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공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이야기하러. 그래 내 속이 풀리니까. 근데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또 옮기는 거죠. 제발 자제하세요. 농가 방문 절대 자제하세요. 그게 돼지뿐 아니라 소든 뭐 어떤 개든 어떤 가축이든 함부로 남의 농장에 가지 마시고요. 근데 관계 공무원들, 수의사들 절대 갈 때 약속하시고 방역 철저히 하시고 머리부터 신발까지도 방역복 다 있잖아요. 모자 다 쓰고 옷 다 입고 신발 위에 드신 신고요. 비닐 드신. 철저하게 해서 가시고요. 그 동물보호단체라는 분들 있잖아요. 제발 이 농장 저 농장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불법으로 함부로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면 꼭 개가 죽는 사고가 생깁니다. 동물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병을 옮기는 거고 동물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자 여러분, 동물 보호소에 사설 보호소가 됐건 15센터가 됐든 봉사활동을 가잖아요. 가기 전에 개들 있는 곳에 절대 가지 마세요. 소독 철저하게 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관계된 업종에 있다. 제발 가지 마세요. 봉사활동도. 다른 방법으로 도우세요. 내가 애견샵을 운영한다. 애견 카페를 운영한다. 이런 분들은 개가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그러면 내 손님들한테도 병을 옮기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보호소나 보호단체, 보호센터에 있는 개들한테도 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우세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몇 명을 딱 정해놓고 그때는 절대 방역에 철저히 하시고 개가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시고 그 철저하게 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해야지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오고 그거는 물론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근데 일적으로나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질병만 퍼뜨리죠. 명심해서 내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명심해서 하시고 농장을 운영하거나 개를 키우시는 분들 뭐 돼지 소 할 것 없이 모든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타 농장에 함부로 방문하지 마시고요. 소독 철저하게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